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새로 업데이트된 신규 이상인 신비세트 소개와 필드 테스트, 그리고 DLC 관련 소식과 레더 관련 주간 아이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비세트 외형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비세트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가 예상했던 타라니스 세트도 예정 기간보다 빠르게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신비세트 또한 당초 예정이었던 DLC 출시일과 함께 공개될 신규 세트였지만, 예정 기간보다는 더 이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세트는 총 9개의 장비와 무기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먼저 신비세트 투구를 보시면 사람 해골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양불 장식이 있어서 외형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구 옵션을 보시면 중독 상태의 적을 연속 10회 공격했을 때 독가스가 나오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추가 정보로는 독 데미지와 독 축적 데미지 증가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 무기 정보로 넘어가시면, 무기 외형은 스툰그루의 발톱과 비슷하지만 문이나 무기 자체 내에서 노란색으로 발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옵션은 독이 묻었을 때독 축적 데미지가 증가하는 옵션과 독 데미지 증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방패로 넘어가면 큰 대형 사각 방패이고 특이점은 따로 없습니다. 무기 옵션은 적 공격 방어 후에 독 데미지가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동 수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순록이 있는데, 기존에 나오던 순록과는 보다 더 내추럴한 느낌의 색깔과 이펙트, 그리고 꽃들이 펴진 뿌리, 봄에 걸맞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새로 넘어가면은 앵무새 같은 귀여운 외모의 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내추럴한 색감이라 귀여운 외모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새를 수집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이 새도 나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신규 세트인 신비세트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비세트는 기본 세트 풀 장착 시에는 어떤 효율을 나타내는지 시연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비세트는 독성이 활성화된 세트이기 때문에 독성 공격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무기 방패 장착과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세트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오른쪽에 나온 옵션처럼 중독 상태인 적에게 연속 10회 공격 시 독가스를 내뿜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대로 중독 상태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성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성 능력 사용 후에는 이전에는 발동되지 않았던 방어구 세트 룬 옵션이 발동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연속 10회 공격 시 독가스를 내뿜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10회 공격을 시전하면 이런 식으로 독가스가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검 방패 조합으로는 공격 옵션을 극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방패를 제거하고 단검 하나를 더 장착해서 세트 효율에 좋은 무기 조합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단검으로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독공격 룬을 가진 룬으로 모두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쌍단검일 때 공격 속도랑 눈 터지는 속도 또한 증가가 되기 때문에 10회 공격 시 독가스를 뿜는 옵션은 쌍단검일 때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독 관련 룬인 적 공격 방어 시 독가스 살포나 강력한 마무리 공격 시에 독가스가 나오는 룬을 추가한다면, 세트 옵션과 더불어 공격 시에 계속 독가스가 나오는 재미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꼽은 신규 세트와 최고의 방어구 조합은 고딕 세트와 신비 세트를 혼합하여 입는 게 가장 시너지가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신비 세트 단점은 피 관리가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격 면에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장비로는 고딕 세트를 입어줌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고 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필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서 신비 세트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다 성정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주간 아이템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아이템은 알스빈더라는 이름의 날개 달린 발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유료 상품이고, 이 발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 말은 절벽에서 낙마 시에 피가 달거나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말을 타면은 절벽에서 어떠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못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DLC 관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첫 번째 확장팩인 드루이드의 분노는 4월 29일쯤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유비소프트 트위터 통해서 첫 번째 확장팩은 공개 예정이었던 4월 29일에서 5월 13일로 연기가 되었다는 트윗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이첫 번째 확장팩 관련해서 콘솔 기준 트로피 관련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트윗을 통해서 게임 패치 사이즈가 일부 공개가 되었고, 세부 일정 관련 소식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에 DLC가 확실하게 만들어졌고 마무리 단계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장팩은 5월 13일로 연기가 되었지만 일정 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소프트 공식 트위터에서 6월 12일에 공개될 신규 컨텐츠에 관한 업데이트 소식이 트윗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세부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가 없지만, 일부 유비 인사이더에 따르면 차기작이나 세 번째 확장팩인 메테오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관련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 업데이트 소식이나 기타 이벤트가 있다면 빠르게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